안녕, 짱이에요. 저는 오늘 합정에 핫한 카페를 왔어요. 마침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들리네요. 저 혹시 유튜버 짱이 맞죠? 맞아요. 저 짱이에요. 어떻게 하셨대요? 저 밖에서 팬분 만난 건 처음이에요. 그게 아니라 어쩐지 뒤통수가 너무 따갑더니 다 팬분이 보고 계셨구나. 아니, 전 할 말이 있어. 사인해 드릴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같이 셀카 찍을까요? 여기서 찍을까요? 나 당신 팬 아니야!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팬 아니에요? 아니, 저는 그쪽 팬이 아니고요. 저는 그쪽을 구독도 안 했고 좋아요도 안 눌렀어요. 그냥 유튜브 들어갔다가 추천 영상 나오는 거 두 개 정도 본 게 다거든요. 뭐야,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안 눌린 거지 왜 손가락을 친거 그래요? 저는 단지 그쪽 영상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어서 잠시 말을 건 것뿐이거든요.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자,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방금 찍고 있던 그 영상에 여기 카페에서 나오는 노래 들어갔죠. 일단 그거 치매 아이폰 뭐 썼는데 그것도 출처 표시 안 했던 거. 그거 직접 만든 거예요? 아니지. 그럼 그것도 저작권 치매. 영상에 자막 넣는답시고 여기 맞나? 네, 이쪽에다가 이제 자막 썼으면 무료 썼겠지. 근데 그거 이용 허락 범위는 확인했어요? 뭐 출처 표시도 안 했던 거. 그럼 그것도 치매. 자, 지금까지 찍은 다른 모든 영상에 녹음들이 들어갔을 거야. 그거 저작권자 허락 받았어? 아니지. 그럼 그것도 치매. 아까 카페 들어가서 신경 이렇게 찍는다고 막 찍대만 사람들 얼굴. 그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저 혹시 영상의 얼굴이나 또 괜찮나요? 라고 초상권 허락 받았어요? 아니지. 그럼 그건 또 초상권 치매예요. 그쪽 채널 이제 조만간 노란딱지 이렇게 탁 받을 거야. 얼마나 걸리려나. 몇 개월 길어봤자 겨우 한 달입니다. 한 달이라고요? 이건 안 돼. 꿈이야. 내가 얼마나 열심히 편집했는데. 당신 뭐야?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? 나요?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작권 서포터지예요.